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바르게 이해해야 되잖아요. 뭐 이건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런데 성경을 이해하는 방법 중에서 뭐 굉장히 독특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등장인물이 있고 이야기가 있고 그 흐름이 있는 이야기들은 거기에 누가 주인공인지, 여러분들도 이렇게 드라마를 보시거나 소설을 보시면 그 주인공이 누군지 그 사람 이야기를 잘 찾아가 보면 이것을 전하려고 하는 그 저자의 의도를 알 수 있지요. 오늘 성경도 보면 이 짧은 이야기, 한 10절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이야기 속에 가장 눈에 띄는 사람, 뭐 물어보나 마나 백인 대장일 겁니다. 백인 대장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이 하얗다 이런 뜻이 아니라 1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있는 장교라 하는 그런 뜻이죠. 이 사람의 좋은 점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겠어요? 성경에서 누가복음 7장을 보시고 이 성경 저자가 전해주는 내용대로 보자면 이 사람은 좋은 평판을 갖고 있었어요. 4절에 보면 그 사람이 그 종이 병들었는데 자기가 온 것도 아니고 유대인의 장로가 몇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말하는데 이 사람은 고쳐주는 것, 예수님께서 그렇게 호의를 베풀어주는 것이 합당하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고 우리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좋은 정치를 했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6절에 보면 그 백부장인 벗들을 보냅니다. 아니 뭐 지금 교만하게 자기 앉아서 오라가라 하나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내 집에 들어오지 마십시오. 감히 제가 예수님을 맞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하인을 이 백부장을 보면 굉장히 겸손하죠.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이 사람은 그 이제 7절 하반절에 보면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아니 말씀만 하면, 그러니까 와서 뭐 안수를 기도를 하거나 치료 행동을 하지 않고 그냥 이야기만 하면 제 종이 낫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좋지요. 그래서 이 백인 대장은, 장교는 예수님에게 어떤 칭찬을 들었냐면 이스라엘 중에서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참 믿음이 좋아서 이런 믿음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만나보지 못했다 할 정도로 칭찬도 들었고 그리고 그 종도 이미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 백부장은 우리에게 여러 면에 있어서 본이 되죠. 좋은 평판을 들어야 되죠. 자기 민족, 자기 가까운 사람들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크리스찬들이 비기독교인들에게도 야, 저 사람 정말 믿을만해. 저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야. 정말 아이오와 시티 한연합감리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믿고 맡길 수 있어 하는 좋은 평판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비심도 있어야 되고 동정심도 있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믿음도 좋아야 되지요. 그런데 저는 제 생각에 가만히 보면 물론 이 백부장도 좋은 주인공이긴 하지만 아주 훌륭한 주인공이긴 하지만 이 본문에 있어서 또 다른 주인공 잘 나타나지 않았지요. 그럼 또 다른 한 주인공인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지요. 사실은 예수님은 이 이야기에서도 그렇게 썩 주인공으로 나타나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도 예수님이 주인공인가 라고 싶을 만큼 예수님은 우리 삶에 그게 도드라지게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로, 아니 오히려 예수님이 더 훌륭하게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쳐주셨고 그리고 이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의 더군다나 그 사람의 병도 아닌 그 사람의 종, 보잘것없는 종의 병을 고쳐주신 그 사건이 뭐가 이렇게 중요한가? 그것을 알려면 이 이야기에서 주인공을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에 뒤에 있는 이야기를 같이 읽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 사건은 그냥 그렇게 해서 명망가인 어느 백인 장교의 종을 고쳐줬다. 그것은 끝이에요. 도대체 뭘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과는 달리 이 백인 장교가 믿음을 고백했다는 것도 없고 내 믿음이 내 뭐 병을 낫다는 그런 이야기도 없어요. 그러면 왜 누가복음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여기다 적었을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그 사역, 예수님의 일, 그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알려면 앞에 있는 내용을 먼저 찾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을 보시면 요즘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은 빨간 글씨로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쭉 보면 6장 20절부터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설교예요. 누가복음이 마태복음과 다른 것은 마태복음에서는 이 설교를 산 위에서 하셨지요.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그 설교를 산상설교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산 위에서 설교하셨다는 내용이 없어서 이것을 평지설교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복 있는 자는 뭐 마음이 깨끗하다, 뭐 천국이 저희 것이다 하는 그런 여덟 가지의 복 있는 사람들을 쭉 설명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복 있는 사람 넷, 화 있는 사람 넷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20절부터 25절까지는 그런 복 있는 사람과 화 있는 사람에 대한 설명이에요. 20절, 27절부터 49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문단 나누기를 우리가 할 것도 없이 이미 요즘 나와있는 성경은 세 개의 이야기로 이 문단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27절부터 38절까지죠. 지금 다 읽어보지 않아도 괜찮은데 처음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듣는 자에게 내게 이르노니 첫 번째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상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전제적인 흐름의 내용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39절부터 45절까지 보면 거기 보니까 제목이 있네요. 내 눈속에 있는 들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내 안에 있는 내 잘못을 더 큰 잘못을 먼저 봐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맹인이 망인을 인도하지 못한다. 그럼 둘이 같이 구덩이에 빠진다. 그러니 한 사람은 눈이 먼저 띄어서 보고 다른 사람을 인도해가라 하는 말씀이죠. 46절부터 49절까지는 듣고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에 관한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앞에 가르침, 두 번째는 자기 눈에 들보를 먼저 빼라고 하는 자기 성찰에 관한 가르침, 세 번째는 듣고 행하라는 가르침, 이 세 가지의 가르침과 오늘 7장 1절부터 10절까지에 나오는 이방인, 백인 장교의 종을 고쳐주신 이 사건 두 가지를 연결시켜보면 어떤 주제와 이 7장의 말씀이 서로 연결되나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 내 눈에 들보를 빼는 것, 듣고 행하는 것, 그리고 이방인 종의 병을 고쳐준 것, 이 사건과 세 가지 주제 어떤 것이 서로 연관이 되죠? 가장 가까운 것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그냥 이방인 장교 그 사람의 종을 고쳐준 그 사건만 그렇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뺨을 찍으면 이 뺨도 돌려대라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한 사례, 예로 이 백인 장교의 종을 고쳐준 그 이야기지. 자 그러면 이 이야기 속에서 백인 장교와 예수님의 행위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어떤가요? 이 사람 우리가 그냥 제가 맨 처음에 읽을 때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이 사람은 명망이 있고 그러면 착한 일을 했고 믿음이 좋고 그렇게만 봤는데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행적과 백부장의 행동을 보면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백인 장교도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와 다른 민족인 다른 종교를 가진 유대인들을 위해서 선행을 베풀었다는 것, 정치를 잘했다는 것, 덕을 베풀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종인지 아닌지 신분을 따지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유대인 장교의 가족인지 아닌지 그것을 따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그 백인 장교의 선행을 보고 그 갈급한 심정을 보고 그리고 이 종의 병을 고쳐준 거죠. 그래서 이 내용 10장 1절부터 7절까지 1절부터 10절에 있는 첫 번째 에피소드의 내용은 원수를 사랑해라. 경계 없이, 바운더리 없이, 제한 없이 나와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의 사랑을 봅니다. 이 말씀을 한 가지만 더 연결시켜서 보면 누가복음 4장에 나와요.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취임설교를 하셨겠어요? 우리들 후대 사람들에게 이름을 붙인 거죠. 취임설교라고 하는데 그 취임설교를 하신 후에 그 설교에 대한 설명을 붙이지요. 그런데 거기 보면 엘리야 이야기와 엘리사 이야기가 있는데 4장 27절에 보면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감염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기야 사람 나만 뿐이었다. 이거는 열왕기하 5장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요약한 거죠. 왜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나만만 있었겠어요? 고침을 받은 사람이 나만이란 사람만 있었겠어요?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고침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을 이 유대인도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도 아니고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예를 드니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화가 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나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수기자 사람이에요. 엘리사와는 전혀 오히려 적대국인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왕기하 5장에 있는 이야기나 그 말씀을 인용한 예수님의 첫 번째 사례 이야기나 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떤 민족에 제한되어 있지 않고 어떤 인종에 제한되어 있지 않고 부자나 가난한 자에게 어떤 사람에게 특정한 계층에게 제한되어 있지 않고 누구에게나 다 베풀어 주시는 제한 없는 사랑, 구원, 은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멘. 자, 그런데 여기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우리 사람들이 행하고 있던 그 모습들을 보면 어떨까요? 오늘 유대인들을 얘기를 했으니까 유대인부터 얘기를 하자면 뭐 몇 가지 예를 들 건데요. 뭐 유대인, 백인, 우리 한국 사람들. 근데 유대인 먼저 예를 들면 이때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았냐면 동포는, 형제 자매는 사랑하되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 이거 원수를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좀 가볍죠? 원수는 원수니까 미워해도 되는 거예요.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면 되는 거죠. 그 우리가 출애굽기 공부를 했잖아요. 요즘 법을 공부하고 있는데 동포,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 유대인들 중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 노예가 되면 그 사람들은 7년째 되면 다 해방시켜줘야 해요. 그런데 이방인들, 다른 민족들은 그런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자기 동포들이 빚을 져서 어떻게 해서 노예가 되면 그 사람들은 다시 7년째 자유인이 되도록 허용해주는데 다른 민족에게는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전통들이 내려와서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원수는 미워하고 형제는 사랑해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더 넓혀서 형제 사랑하는 건 당연하고 뿐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가르치셨고 그 이해로 이방인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독일인들 예를 좀 들어보면 이게 유대인이나 독일인들만 나빠서 그런 건 아닌데 역사적인 예를 들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2차 대전 때 독일인들이 유대인들을 많이 학살했잖아요. 실험도 하고. 근데 그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못 살게 굴고 학대할 때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뭐냐면 독일 병사들의 동정심이었어요. 양심의 가책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막을까, 어떻게 줄일까 해서 그 유대인들 수용소에, 이거 뭐 제가 들은 듣고 읽은 얘기니까 잘은 모르겠어요. 과연 그 얘기에 따르면 수용소에 화장실을 하나밖에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백 명이 있는 곳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쩔 수 없이 막해서 용변을 본 거죠. 그러니까 독일 병사들 눈에는 저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답지 못한 아주 경멸의 눈을 받게 했다는 거예요. 최근에 며칠 전에 여러분 신문 보셔서 아시겠지만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서 원폭돔을 찾아갔죠. 그리고서 그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지만 사과는 안 했는데 사과를 했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거기 정치적인 무슨 국제관계적인 이런 면에 있어서는 복잡하니까 저는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저 인류가 인류를 대량으로 죽음으로 이끌게 했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사과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좀 뭐 다른 이야기고요. 그 이야기를 읽다 보니까 관련된 글을 읽다 보니까 어떤 눈에 제목이 딱 띄어서 어떤 글을 읽게 됐어요. 왜 미국이 일본의 원자폭탄을 투하했을까? 혹시 여러분 그런 질문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이탈리아도 아니고 독일도 아니고 하필이면 일본이었을까? 그리고 시점으로 봐서도 이미 그때는 원자폭탄이 터질 때쯤에서는 독일과 이탈리아는 항복했고 일본도 이미 그 전쟁에서는 지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굳이 폭탄을 떨어뜨리지 않아도 되는 시점이기는 했어요. 그런데 왜 독일도 아니고 일본이었을까? 오히려 사실은 전쟁의 원인을 더 찾아가 보자면 두 번이나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독일이 더 책임이 크죠. 근데 그때 당시 미국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독일 사람들 전쟁을 일으켜서 참 악마 같은 나쁜 사람들이지만 독일 사람들 중에서는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괴테 같은 사람, 뭐 이 철학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존경할 만하지 않냐. 그런데 그때 당시 일본 사람, 그 미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본 사람들에 대한 생각은 미개하고 짐승 같은. 그렇기 때문에 그 일본에게 민간인들이 살고 있는 뭐 십몇만 몇만 명이 한꺼번에 죽을 그런 폭탄을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떨어뜨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그 원자폭탄을 만들면서 이 폭탄을 떨어뜨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려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뭐 독일이나 유대인이나 미국 사람들만 그런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가요? 그저 영어만 하면 그 사람이 미국에 대학을 나왔든 뭐 고등학교만 졸업했는지 그냥 우리 주눅 드는데 동남아시아 온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얼만큼 그런 사람들을 차별하나요? 이렇게 보니까 유대인이든 뭐 백인이든 흑인이든 아시아인이든 동양인이든 독일인이든 일본 사람이든 사실은 보면 다 흑인은 그럴만하고 일본 사람이나 아시아 사람들은 그럴만하고 유태인들은 그럴만하고 그럴만해서 그들을 차별하고 경멸하고 못살게 굴어도 괜찮았다는 거예요. 유럽 사람들이 신대륙을 점령하고 인디언들을 그렇게 집단 학살하면서도 저 사람들은 그럴만하니까 보잘 것 없으니까 경멸해도 되니까 차별해도 되니까 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을 정말 잃으면 안 되는데 우리와 같이 존귀한 사람들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근데 성경을 보면 아니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과 동물과 나무들과 식물들 모든 것들을 중에서 굶주릴만 하고 가난할 만하고 차별받아야 하고 그리고 없애도 될 만한 그런 무가치한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볼 때는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라고 서로 경쟁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다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그것이 유대인이든 독일인이든 미국인이든 백인이든 그것을 상관할 것 없이 다 내 중심적으로 나 살기 위해서 내가 잘나서 그리고 그렇게 필요 악을 만들었던 거지. 이것이 저는 성경 처음 이야기하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은 이후에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욕심만 챙기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그런 인간의 죄의 뿌리에서 생기는 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아, 참 힘들죠. 첫째는 원수를 만나기도 힘들고, 원수면 나를 아주 미워하는 것, 또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인데 그것을 사랑한다는 것 참 어렵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그런 이야기는 좀 이야기 대상으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고, 단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 백부장의 종이 병으로 죽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야기의 전개를 위해서,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병이, 이 종이 병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 그 사람이 내 동포가 아니니까 모른 척 한다거나, 그 사람이 잘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나친다거나, 그 사람이 배우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둔다거나, 마치 베벌리 힐스에 무슨 사건이 나면 경찰들이 5분 만에 3분 만에 출동하는데, 흑인 지역에 가면 30분, 40분, 1시간 만에 경찰들이 출동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생긴다면 과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진정으로 내가 손을 잡아줘야 하고, 그리고 그들을 도와줘야 하고, 사랑을 베풀어줘야 할 그런 사람들은 누구일까? 이 시대의 백인 대장과 그의 백인 대장의 종과 같은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 그리고 교회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벌려서 그 사람들을 잡아주고 있는가? 에이, 저 사람들은 지저분해, 더러워, 배우지 못했어. 이런 이유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그 사람들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의 복음을 전하고, 원수마저도 사랑하고, 그리고 그렇게 차별의 벽에 갇혀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줬을 때 아마 그 사람들은 오늘 성경 말씀처럼 이렇게 노래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구나.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사이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당하지 않은 이유로 차별과 경멸 속에서 신음신음 앓고 죽어가고 있는 세상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을 부르셔서 그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라고 다시 소명을 주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국인이든 미국인이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배웠든 못 배웠든, 모든 차별의 벽을 넘어서 원수도,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라고 가르치셨던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